A 포커스 가수 부문 수상자는 라필로스 트렌드지 ATBO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찬 팀 크러쉬 매력으로 출사표를 던진 라필로스는 올해 발매한 히트야와 그라타타를 통해 K-POP의 무성으로 눈도장을 찍으며 4세대 루키 걸그룹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인 퍼포먼스 최강자로 떠오른 트렌드지는 매 앨범 커리어 하이 달성은 물론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루키로서의 도약을 마쳤습니다. 라필로스 그리고 네, 수상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필로스입니다. 저희가 데뷔 후에 첫 시상식에 나왔는데요. 이렇게 멋진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일단 저희를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신 이영진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 부모님과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라피스 너무 고마워요. 항상 더 열심히 하고 더더 성장하는 라필로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こんなに素敵なショーをいただけて本当に嬉しいし本当に感謝の気持ちでいっぱいです。そして私たちを今まで支えてくださるイヒョンジン代表さんにもありがとうの気持ちを伝えたいですし、そしてメンバー、そしてメンバーのご両親、そしてご家族にも本当に感謝の気持ちを伝えたいです。そして何よりラピース、本当に今まで たくさん応援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愛してるよ。これからも夢に向かって全力で頑張るので、応援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